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였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마감 방송을 하죠. 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에요. 네. 어,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어, 저도 목 감기가 이렇게 걸리나? <laughs> 아니, 이게 그 가래가 생겼는데 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그, 약을 먹진 않았습니다. 네, 약을 먹진 않고, 어, 자연적으로 치유되길, 비타민C도 먹고, 이제. 그래서, 다행히, 예, 네, 지금 좀 많이 나아졌고요 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그, 킨텍스에 뷰티 박람회를 또 정순아의 매니저님과 같이 또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최근에 좀 올려드렸는데, 그날도 되게 되게 몸이 안 좋았는데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까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날 쉬어야 되는데 목을 쉬어야 되는데 조금 좀 무리를 했던 것 같고 다행히 음,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네. 정말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죠. 음. 어, 시장이 지난 주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그 바이오 종목들 신고가 흐름 내는 거 정말 뭐. 엄청 났습니다. 다들 좋은 상황 맞닥뜨리고 있을 거라 보고요. 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또 이제 제 동행가족분들, 이제 구독자분들은 바이오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제가, 어, 이렇게 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이제 오시고, 또 팬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또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 지금 계좌가 엄청나게 지금, 어, 수익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오늘, 이제, 오늘, 네, 조금, 조정을 좀 크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마감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코스하게 오늘 2.8% 급락을 했는데요. 그, 추세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뭐, 뷰티,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죠. 또, 2차전지도, 그, 지금 그 지금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바이오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서 명확한 그 시장을 읽어내는 그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 좀 체크 드리고 왜 빠졌는지 우리가 뭐 많은 언론 기사 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제가 분석한 바이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은요, 그 개인 투자들이 지금 3전에만, 삼성전자죠. 오늘도 이제 52주 신저가를 내는데요. 3전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예, 네, 개인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냥 주식을 그냥 3전만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서 개인 투자자가 뭐 거의 실종 상태라고 볼수 있는 다행히 개인들이 거래하지만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메이저나 어떤 큰손 수급 주체가 거래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로 움직이는 시장의 패턴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종목에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난 8월 초에 제가 스트리밍으로도 이제 제가 지금 몸 상태만 괜찮으면 스트리밍을 오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스트리밍을 못했죠. 실시간 방송을 어 결국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는 방향의 어떤 전략들은 지금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 그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지없이 신고가 흐름을 계속 바이오 쪽하고 이제 뷰티 쪽에는 내고 있습니다. 음, 이런 쪽으로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만이 지금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필승의 전략이고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오늘의 하락 요인들, 이유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 빠졌고요. 코스닥은 2.8% 빠졌어요. 아, 이거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2.8, 양시황보트 거래대금은 각각 8.9조, 7.4조로 많이 줄어있습니다. 또 오늘 하락 종목수가 코스피가 한 700여 종목, 코스닥도 한 1,300여 종목으로 뭐 거의 대부분 빠졌습니다. 수급도 외국 기관이 다 팔았어요. 선물도까지도 예, 그래서 큰 손들이 다 팔았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2,800억, 거의 3전의 매도입니다. 예, 기관이 3천억, 3전에 이제 집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삭도 외국 기관이 1,500억 내외씩을 순매도했습니다. 선물도 팔았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 구도 모두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미국장에서 낮싹은 플러스예요. 엔비디아의 또 다시 신고가 흐름들은 낮싹을 어, 강세로 만드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다우가 좀 빠졌습니다. 다우가 0.8% 정도 빠졌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지수 차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우지수 차트고요. 그리고 나사 지수 차트, 뭐 거의 신고가 앞두고 있죠. 네. S&P 500 신고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이거 갑자기 확 밀어붙이던지 여기서 이제 한번 당했죠 여기서 와 이거 끝없이 끝없이 상승하다가 확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8월 초 우리나라 폭락할 때 그래서 또 상승해서 어 전고점에 붙였는데 했는데 또확 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확 이렇게 또 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조정이 확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요런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조정을 예상하고 이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예. 그거 맞춘 거 계속 연소로 못 맞춰요. 그거 맞추면 와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얘기만 들어야겠다 이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운이 좋았다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야 조정 나올 것 같은데요. 했는데 조정이 나왔다고 저를 대단하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확률적으로 볼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최근에 좀 글로벌성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 포인트들이 막 연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생할 때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들을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신고가를 다시 또 내지 못하면요. 조금 조정의 어떤 빌미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좀 차익 실은 어떤 빌미들을 좀 주게 되는데요. 어, S&P 다우, 나스닥, 예, 네. 이제 고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나스닥은 이게 조금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여지는데요. 음. 니케이 증시가 오늘 좀 조정 받았습니다. 1.3% 상해 증시는 오늘 이제 올랐네요. 상해 증시 그래서 장기 병까지 올라와서 그럼 있고 그리고 대만 증시 대만 증시, 뭐, 상승 추세. 뭐, 엔비디아하고 같이, 뭐, 동조하는 그런 증시라고 볼수 있죠. 뭐, 엔비디아 파트너, TSMC가 지금, 뭐,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올랐어요. 최근에 보시면, 와우, 원달러 환율이 뭐, 무슨, V자? 예, 네, V자 상승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좀 펼쳐졌는데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조금 뭔가 좀, 변화, 변화를 해야 될까?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어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어? 네. 뭐3.9% 4% 내외 정도 돼 가지고 여기서 좀 저항 받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시장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뭐 금리 하향 추세니까 요 정도 그래 뭐 미리 선반영하고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들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이러는 거야. 더올라오는 거야. 예. 네. 거의 뭐 4.2죠. 예. 네.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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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미국금이 올라가면 이제 원달러 강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 이렇게 튀는 흐름이 좀 전개됐던 걸로 해석해 볼수 있는 이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그 환율 부분 예 네. 환율 부분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영향을 줄수 있는 포인트니까 음. NH 투자증권 이제 저는 이제 리포트 쪽에서 또, 또 다양한 어떤 여의도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이,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동, 동조하고 동의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각들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로 이제 저는 뭐 지금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투자 전략 삼는데 반영 이제 그 이거 반영해가지고, 뭐, 전략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하는데, 여의도에서도 이제 이런 분석을 한다 정도를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이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미 대선이. 트럼프 당선 확률이 이제 커지면서, 예, 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지출에 대한 확대 가능성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이제 4.2%를 상회하는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당선돼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근데 왜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금리가 왜 올라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 정부 재정이 이렇게 좀 확대되는 이런 흐름이면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높아지겠죠, 경기가. 경기에 대한.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 예,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리가 이제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제 좀 낮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수급 구도에서 예, 수급 구도에서 다소간의 이제 변동성을 좀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그, 이렇게 좀 앞두고서, 대선을 앞두고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좀 조정 빌미를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미국 대선이에요. 예, 첫 번째 미국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시장이,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전략적인 부분에 명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어, 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할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약세 조정을 보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예, 네, 불확실성.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보였듯이 그 미국 금리 이렇게 시장 금리 올라가면서 뭐 다소간에 이제 수급 구도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구도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금리 올라가니까 사실 그 코스닥이 크게 빠지는데 영향을 준 거죠 사실 네. 코스닥이 오늘 2.8%하락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이제 우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 파견을 했다는 파병, 예, 네, 군사를 파병했다는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알리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런 것들이 그 한반도, 한반도 리스크, 한반, 그 왜냐면 오늘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좀준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저도 이제 요 내용 한참 좀 찾아봤어요. 예. 네. 이게 뭐지? 제가 이제 뭐 정치에 이제 많이 관심을 안 가진데, 뭐 정치라기 보다는, 어, 북한이 이제 뭐 여러 자료 보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파병을 한게 맞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어쨌든 이렇게 되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야, 북한이 뭐, 그 파병하는 거, 그거 북한 마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제기구, 국제사회는, 유엔, 특히나 이제 유엔은, 이, 이 전쟁을, 전쟁을, 그,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미 유엔총회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서 전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래서 러시아나 이제 지금 북한도 이게 여기서 국제표 위반으로 규정을 했다 보니까 뭐 공식적으로 파병했다 이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음. 북한 당국이 또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요거는 뭐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북한이 전범 국가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낸 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예, 네. 위반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구 우려되는 발전이자 깊어진 북로 군사 관계를 시사한다. 북한도 아니 그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 딱 봐도 북한에 이제 저런 것까지 좀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해서 어쨌든 이게 그 국내에서도 예, 이거에 대한 어떤 한반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포인트가 좀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이 실현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되는 예,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오늘 시장에 좀 급락을 만드는 형태가 됐던 걸로 좀 해석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는 거, 예, 네, 이런 부분에서, 음, 여러 가지 어떤 시각들, 분석들을 한번 좀 체크해보면요. 신한 증권, 예, 에서도 고금리 환경이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오늘 그 방어주들이, 그리고 실적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금융주들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실적 되게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영향이죠. 그래서, 고금리에 따른 이제 그 영향도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 바이오, 2차전지, 이쪽으로 이제 금낭 형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고금리와 이제 뭐 북한 저런, 영향들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고 이거는 대외적인 어떤 뭐 변수 이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지금 개인들이 이끄는 장세가 아니라 메이저가 이끄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메이저가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회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8월달에 생각을 해보세요 8월달에 대장주라 봅시다. 알테오젠이라 봅시다. 요 때. 그렇죠. 대장주 잡으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대장주 잡으면. 삼성바이오. 요 때죠. 8월 초 급락할 때. 잡으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리가캠. 최근에 신고가 연속되고 있죠. 8월 초에 급락 형태. 요때 잡았으면 두배 먹었네요, 지금.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예. 네. 그니까 결국 이제 대장주를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전략입니다. 오늘 실적주,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파마 리서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8월 초, 8월 초 대비 2배 올랐습니다. 예. 네. 그니까 급락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그 뒤로 이제 수익률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에 보다 더그뭐 저가 수급 받쳐주고 이런 것도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보면 KB 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들 실적 좋게 나올 만한 기대되는 종목도 있죠.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수급이 붙는 흐름이었구요또 한국전력이라든지 KT, 좀 방어주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 붙었습니다. 실적 좋게 나올 만한 또 이제 전력주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고금리 영향과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어, 우려될 수 있는 것들은 단계 수급이 찰실현해나가면서 어, 어쨌든 조정에 좀 빌미를 줬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짚어드리면요. 오늘도 역시나 저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저가 저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요때 이제 뭔가 붕괴되는 추세가 완전 바뀌는 흐름에 대해서는 짚어드렸는데요. 수급의 이제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면 오늘도 2800억을 순매, 순매도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까지 오늘은 1 5 0 0억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가 상당히 줄었었는데 400억 정도 매도니까 네, 또다시 이제 엄청 팔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탈출하고자 하는 수급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개인 투자들이 <laughs> 보시면 뭐 올해 들어서 얼마나 샀는지 아어 이제 7월달 7월달 저때 고점을 찍을 때부터 15조를 신 순매수하고 있어요 15조를 심각하죠.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코스피 쪽에 한번 볼게요. 코스피 쪽에서 개인이 13조를 순매수했는데, 15조를 삼성전자에서 순매수했다는 건요. 뭐, 다른 쪽에서는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은, 다른 걸 팔아서 다도 삼성전자를 뭐, 더 물타기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이제 엄청난 한국,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 침체하고, 어, 한국장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지금 투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매수 쏠림, 개인 투자들의 매수 쏠림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이오 업종하고 뷰티 업종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못하면서 왜냐하면 작년에 2차전지 지금 삼성전자 계속 물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제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뭔가 좀뭐 대출 자금을 뭐 증시안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건좀 어렵죠.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예. 수급을 보시면 정말 안 좋죠. 코스닥 코스피든어 거래 대금의 어떤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헬스케어 업종 지수를 보면요. 이게 조금 이제 바로 치고 달리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같이 화장품 ODM 업체들은 어 시장보다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실적 좋게 나올 만한 종목들, 또 파마리서지런 기업들은 신고가 흐름들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제 주, 지수가 급락할 때, 8월 초때 이럴 때 이제 대장주들을 잡으면 대장주들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개인 장세가 아니라고 아까 이제 봤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다 거기 삼성전자 2천 원이 다 물려 있는데 지금 메이저가 선호하는 대장주 메이저는 대장주를 계속 이제 어, 고를 외치는 어떤 스타일로 하거든요. 음, 그걸 계속 수급들이 이제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예, 이쪽으로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대장주 중심으로만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거나 이렇게 좀 외부 변수로 조정받을 때는 대장주 중심으로 또 다시 수급이 붙고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 보세요. 8월 초 대비해서 이제 쭉쭉 이제 리스크 낮은 상태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이제 빠질 때는 이제 첫 번째로 메이저들도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니가 캔바이오 보세요. 8월 초에 급락할 때 샀으면 지금 두배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8월 초 급락할 때 샀으면 지금 6 7 0 수익이 났죠 네. 이런 것들. 알테오젠도 대장주로서 이때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순수 조종받을 때뭘 사야 되냐라는 건좀 명확하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또한올바이오막마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 흐름을 더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수급 구도를 보시면요, 예.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예.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더뭘 샀냐? 음. HD 현대 일렉트릭, 예. 전력 관련된 종목들, 엔비디아 함께 가는 거죠. 실적 좋게 나올 겁니다. 뭐 한국전력, 에스케탈로, 꼼케이티 같은 또 방어주 쪽으로. 돈이 몰리는, 또, 우리 금융지조 삼양식품도 실적 기대가 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겠죠? 코싹 같은 경우는 큰 수급은 의미는 없네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코싹의 갑작스런 급락이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보고요 오늘 짚어드린 부분들 보면 3점만 사는 개인 투자자.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긴가, 민가하는 지점에서, 어, 개인들이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남들이 긴가 민가하고 뭔가 좀 전체적인 어떤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어떤 판단 결정을 해야지 또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는 우리가 3개월 전, 한달 전, 6개월 전, 1년 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을 또 배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이 뭐 조금은 예, 흔들리는 구런안에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여전히 신고가를 내는 바이오 뷰티 좀 눈여겨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신 박사 또목잘 다스려가지고 명랑한 목소리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